오늘은 창세기 4장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전쟁은 이 성경에 있는 전쟁은 쉽게 말해서 이념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보느냐?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해야 되느냐?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해야 되느냐? 근데 무조건적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생명이니까. 예. 그리고 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2부 세미나 시작할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는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세뇌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죽는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 아닌 즉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기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 바로 루스벨의 주장이었다. 조건적 사랑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슨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다.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어주면 사랑 안할 거다. 이제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사로잡혀 있는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이기심. 이기심이요, 동시에 뭐예요? 욕심. 그래서 이기심, 욕심은 항상 상대방을 뭐 하려고 그래요?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섬겨야 될 입장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섬길 때입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 섬길 때. 그 시기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가 100% 섬길 수밖에 없는 대상이 곧내 아기, 애기예요. 애기가 탁 태어났을 때, 엄마는 엄마, 그리고 그 애기를 탁 안았을 때, 나는 이 애기를 위하여 산다. 몇 퍼센트? 100%. 그때 행복 물질, 최고의 행복 물질이 생산됩니다. 그게 무슨 물질이었더라? 네, 옥시토신. 네, 옥시토신이 딱 생산돼. 그래서 엄마가 고통, 진통 끝에, 응애! 하는 아기 소리를 듣고 그 피덩어리를 안았을 때, 이 이상 더 있어 없어?
나한테 없어. 우리 남자들은 알 수 없나. 그래서 여자가, 몸집도 작고 체력도 약해도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 같아. 남자는 그 차원에 못 가보는 거야. 예. 그게 이제, 하나님 차원을 가장 닮은 차원입니다. 무조건적. 전적으로 100% 무조건적.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이제 조건적인 유전적 성향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밉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점점 꺼지면서 망가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병들고 죽음이란 것이 찾아. 그래서 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조건적이니까, 내가 좀 더 잘해드리면 나를 더 사랑해주고 더 잘 봐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더 잘 보이려고 뭐예요? 경쟁을 하잖아. 그리고 뭐 더 지식이 더 많으려고 경쟁하고. 왜? 공부 잘하고 좋은 점수 받으면 대우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철저히 조건적인 시스템이 우리를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단이 바로 그 사망의 근원이다. 왜 사단은 사망의 근원이에요? 사단이 처음으로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주장했으니까. 자, 그것이 우주를 분열하게 했고, 지금 그 분열된 우주를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물질적인 존재,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비교 하게 됐다. 이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와 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화내고 이제 불만이고 이렇게 살다가 유전자가 쫙 꺼져서, 왜?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인데 그건 전혀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화되고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죽음인데, 그 과정에서 생기를 받게 됐다.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됐다. 그럴 때, 놀랍게도 뭐예요? 현대의학적으로는 가망 없다. 라는 사람이 점점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왜? 생기로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결국은 온 우주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선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끔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어느 쪽이 생명이며 어느 쪽이 사망인가를 구분해주는, 그 구분하는 그 실험, 그 실험 도구로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고생 많잖아요. 저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와, 정말 고생했죠. 마음고생
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고 하면,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빛과 어둠, 그렇죠? 예. 율법과 사랑,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 이제 이런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결을 쭉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어떻게 에덴의 동산을 떠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지으실 때 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해라. 그 목표는 뭐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 우주 전쟁, 하늘의 전쟁의 그 결과로 더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자녀들을 생기게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했었든지 번성해가지고 인간이 그리고 그리하여 자기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질수록 사랑이신 하나님은 행복하신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존재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 아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부부가 참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시험관 내기도 하고 뭐 양자를 하느니 왜 그래요? 사랑을 주는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요. 참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나도 아기를 가져봤으면. 그 아기 낳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기 못 가지는 부부가 참 슬프고 그래서 이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그런 부분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아기가 드디어 태어났다.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 인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더라. 여기 이제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동침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침이란 말은 성행위를 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동침이라고 번역된 것은 한국말 성경에만 동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육체적 성행위의 결과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는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동침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예,
여기 보면 아담이 이브를 어떻게 했다? knew 했다. 네, 알았다. 네, 알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알았다는 단어를 이제 이 성경 원문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다. 이거는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아무 사랑 없이 그냥 쾌락으로만 돈 주고 성행위를 했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그런 걸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동침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인정하지 않는 동침이 있어요. 그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소돔 고모라 이야기에서, 이제, 소돔성이 완전히 불타고, 이제, 롯과 두 딸이 이제 간신히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저 어디 성으로 가서 거기서 잤는데 이제 두 딸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식도 없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대는 어떻게?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 술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침해서 이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괴롭히는 자손들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new 야다라는 말은 알았다. 우리가 서로 서로를 가장 깊이 알 때는 뭐 할 때 알아요? 사랑할 때 알죠. 서로 참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하다. 야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그냥 섹스만 한 거를 동침 또는 샤카프라고 합니다. 샤카프. 샤카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야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아담과 이브가 야다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다? 가인이다. 자, 가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 강의에서 보면 우리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부모, 똑같은 생활 환경, 똑같은 음식 먹고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일란성 쌍둥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달라져요. 유전자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그럴까요? 이 몸은 똑같아요. 왜 달라질까?
네,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이 아이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래서 변해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해서 달라진다는 답은, 75점은 줄 수 있어. 자, 100점짜리 대답을 해보세요. 뜻은? 뜻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영이지. 그러니까, 이 쌍둥이들이 유전자를 똑같이 태어났어도 어떤 영을 받아들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의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받아들일까에 따라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두 다른 아이가 돼버린 거죠. 그것처럼 이 가인과 아벨이 변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영. 그렇죠.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을, 성령을, 정신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악령, 조건적인 영, 잡신들을 선택할 것이냐, 긍정적인 영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적인 영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는 변하고 결국 사람의 상태가 똑같이 태어났던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봅시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으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이 기분이 몹시 상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열심히 누구 얘기를 이 두 아들에게 해줬을까요? 하나님 얘기를. 그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일, 그렇죠? 그 지나간 자기들의 과거, 사단에게 속았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했다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결국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가르쳤겠죠. 자, 그런데 가인은 그 자기 아빠 엄마가 그 첫 번째 선택했던 조건적 사랑, 그렇죠? 뱀, 사단한테 속아서 선택했던 그 조건적 사랑을 가인은 그게 옳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벨은 뭐예요? 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인의 재물, 가인의 재물은 땅의 소산이다. 이 땅의 소산이라고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곡식, 과일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 많이 하나님께 바쳤겠죠.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자. 곡식과 과일과 뭐, 그러니까 많이 갖다 바칠수록 어떻게? 더 복을 받는다. 자, 이제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재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고. 그래서 많이 갖다 바칠수록 가인아 고맙다, 이렇게 많이 갖다 줘서. 그러나 아벨은 달랑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 그래서 아벨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받아들였다 는 말은, 그럼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인이 갖다 바친, 자기의 농산물을 갖다 바친, 재물로 갖다 바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왜? 가인은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왕창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돼버려요?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요즘도 가인처럼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교회 많이 갖다 바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당신은 아주 조건적인 하나님이시죠? 예,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는, 11조를 더 많이 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위 기복신앙. 하나님은 기복적 하나님으로 인식되시기를 원하실까 하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이 뭐예요? 차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동생 아벨
왜 재물을 받고 내 재물을 안 받냐? 열받았다 이거예요.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말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열받을 일 없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 시간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않는다. 무슨 차이예요? 믿음, 믿음.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많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많이 갖다 바침으로써 자기의 공로로서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고, 아벨은 양새끼 한 마리. 그거는 결국 아벨은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바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고, 나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을 행사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지. 가인은 전혀 그런 믿음이 없어. 그죠? 이게 많이 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복 안 주고, 많이 갖다 바치면 다음해 농사도 풍년은 될 거고. 이런 소위 우리 한국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복 신앙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인에 대한 평가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선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은 이거는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라 믿음의 이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게 복종하면 복을 준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았다. 즉 하나님을 잘못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취급했다. 그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즉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았다.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것이 사단에게, 사단이 주장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사단이 너에게 준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너는 지금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거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제사도 조건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기복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도 대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항상 문을 열고 나가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게 문을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들락날락할 때 그 문에 죄가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언젠가 기회를 봐서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런 얘기. 그래서 사단이 기회를 보고 있다. 지금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누구를 제거하고 싶어요, 사단은? 아벨을 제거하고 싶어. 왜? 아벨은 예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에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아벨은 교회 가서 이제 아래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누가 미워요? 아벨이 맵지. 지금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박사님 그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아담이 자식을 여러 명 낳았어요. 딸도 낳고, 그래서 그때는 다 근친 결혼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한 400살, 450살 이렇게 됐다면 그 400년 동안에 뭐예요? 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가인도 자녀들 낳고 아벨도 자녀를 낳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집트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손자들이 들어갔을 땐 12명밖에 안 됐다고. 그게 백 몇십만 명이 된 거예요. 400년 만에. 이제, 그래서 그때도 사람이 아주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즉,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기를 원하니까 너는 가인 너는 그 사단을 다스릴지니라.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정말 네 동생 아벨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아벨이 가르치는 교인들은 항상 기뻐.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가인이 그 교인들을, 후배 교인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칠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셔야 복 받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배우니까 가인에게 배우는 교인들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랑의 경고를 주신 겁니다. 너는 지금 사단에게 속아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사단이 너를 치명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치명적으로 넘어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명적인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무슨 죄? 살인죄. 누구를 죽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야. 아니겠죠. 그래서 동생은 달랑 양 한 마리 뭐 제물로 바치고서 항상 기쁘고, 그리고 교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더 좋아해? 동생 아벨의 가르침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도 나고, 자기가 형인데 갖다 바치는 것은 뭐요? 자기가 더 많이 갖다 바치는데. 그런데 교인들은 다 뭐요? 자기 동생을 더 좋아하고. 열 받아 안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가르치는가 들어보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 동생은 무조건적 사랑해야 가르치.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가인이 들을 때 그거는 말도 안 돼. 착해야 사랑받지. 이래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사람들 너무나 미워합니다. 와, 저게 뭐 착하지 않아도 뭐요? 뭐 하나님한테 뭐 많이 안 갖다 바쳐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많이 갖다 바치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억울해 안 해? 억울하죠. 안 갖다 바쳐도 사랑한다는데 그 열 받는 거예요. 그게 아벨이 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저 가르치면,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앞으로 제가 이단교에 있다가 나왔는데, 나와도 역시 이단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죠. 각오하고 있어야지. 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하고라는 번역도 이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옛날 번역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되죠. 고하니라가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말하고가 됐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를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들로 가자. 뭐, 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논쟁하더라, 토론하더라에 가깝습니다. 고하고가 세 번역은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그다음에 가인은 아우 아벨에게, 아벨아 아벨아 우리 함께 들판으로 나가졌구나.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 맞아.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인지,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고,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또 사랑한다. 난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공격,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 스테반은 무슨 소리야?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스테반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즉 진리, 생명, 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 그것은 사단이 뒤에서 충동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자, 그래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줘, 돌을 들어서 쳐 죽였어. 자. 결국 사단은 가인을 사용해서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복음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 은혜를 전하는, 율법보다는 은혜를 전하는 아벨을 사단이 성공적으로 가인을 시켜서 죽이게 됐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예. 네. 하나님은 다 아셔도, 가인아, 네가 왜 아벨을 죽였어? 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었어. 그렇죠. 어디 숨은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가인에게 이러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가인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아우를 뭐, 보호하는 보호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시치미를 탁 떼고, 오히려 하나님을 빈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왜 죽였냐? 그런 정죄 형식으로 말하지 않고, 어딨냐?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첫째, 가인을, 그 동생을 죽인 가인일지라도 계속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계속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아, 네가 죽였는데 죽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보자.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자. 라는 뜻으로. 그래서 네가 동생 아벨을 죽인 나쁜 놈이지만은 나는 너와 관계를 아직도 끊기 싫다. 그래서 우리 대화하자라는 접근이죠. 그렇죠? 정죄하면서 너 죽고 싶어? 왜 동생을 죽였어? 이런 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다 아시고서도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벨이 어딨냐? 그랬는데 아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핀잔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보호자입니까? 하나님을 무한하게 만들라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아벨과 어떻게 했길래 너의 아우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 무슨 뜻일까?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들린다. 어떻게 된 거야? 아벨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죽으면서. 돌로 치니까 돌 맞아서 피 흘리면서 기도했어. 사울이 스테판을 죽일 때 스테판이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 사울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바울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꼭 깨닫게 해서 구원하십시오. 그러고 죽어. 이제 그 스테판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아벨이 한 거예요. 피 흘리면서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 형 꼭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아벨이 한 기도 소리가 들린다. 그치? 그렇죠? 그 말입니다. 빗소리가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아벨이 죽었다. 이거죠. 네가 아벨을 죽인 것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땅이라고 할 때는 땅이 입을 벌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땅이 무슨 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을 벌렸다는 말은, 자, 땅은 결국 죄, 사망, 사단을 가르칩니다. 사단이 그 입을 벌려 너를 설득했다. 이 말입니다. 너를 꼬셨다. 설득했다. 설득해서 너의 손으로 네 아우를 죽이게 했다. 그 말입니다. 네 아우의 피를 누가 받았다? 땅이 받았다. 사단이 받았다. 사단은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고 있는 아벨을 그만큼 미워했다는 거죠.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네가 땅에서, 이렇게 이제 땅에서라고 그랬는데, 땅에서 그러면, 이 내용이 좀 헷갈립니다. 땅에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는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한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땅이, 즉 사단이 너를 속여서 설득해서
이제 네 동생을 죽여서 네 그 아벨의 피를 받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완전히 무엇의 노예가 됐다? 사단의 노예가 됐다. 사단 시킨 대로 해버렸잖아. 그래서 너는 사단은 너를 완전히 지금 올가매가지고 너를 이제는 아주 못 살게 굴 거다.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너를 못 살게 할 거다 이제 너를 저주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까? 무슨 뜻으로 알아들을까? 그렇지. 너 동생 죽인 놈이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아주 힘들게 고통을 주고, 못 살게 할 거야. 라는 말로 듣는 거야, 가인은. 왜? 가인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죄 지으면 벌 주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조건적 사랑에 철저히 물든 사람들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인이 이런 그런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가인은 완전히 사단에게 뭐예요?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가인에게 할 거냐? 가인아, 네가 땅을 경작해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당시는 도덕적 수준이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생을 죽인 놈 그러면 못 사는 거야 그 동네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는 뭐요? 그 당시는 아담과 이브가 아직도 살아 있을 때야. 아담과 이브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아담 할아버지의 한자손이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과 이브 할아버지의 아들 가인이 그 다음에 작은 할아버지 아벨을 죽인 거야. 그러니 그 밑에 후손들이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가인의 신세가 어떻게 돼버린가요? 사마리아 창녀처럼 된 거야. 이제 어디 얼굴 들고 나갈 수도 없고 막 욕하니까 또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저곳으로 도망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가인은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 그 힘든 것을 가인은 누가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예, 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속여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주는구나. 자,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이거를 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쫓아낸다. 이게 다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 동생 죽인 늙은이 저거, 그러니까 맨날 쫓겨댕기는데 그거를 가인의 생각에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보려 그래도 자꾸 쫓겨댕기니까 예배도 보지 못해서 나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없다 막 이랬어 하면서 폼 잡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죽이려고 내가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인자가 되어서 그리고 무릇 앞으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할 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이 뭘까? 하나님이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은 계속 사단이 너를 지금 죄짓게 만든다. 너를 실수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부터 하나님이 조심해, 조심해. 근데 덜컥 죽였어. 사단이,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그러고는 하나님 왜 벌을 주십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벌 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가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사단은 하나님 그래도 그 가인이 사단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인이 불쌍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무슨 생각밖에 없어. 아벨을 죽였어도 지금 가인은 사단의 뭐요 함정에 빠져가 지금 더 고통을 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부터 사단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은 빨리 가인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실 생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러고 있어? 왜 이렇게 저를 벌 주십니까? 아벨은 내 동생 아벨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면서 뭐 죄 지어도 괜찮다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뭐요 사랑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가인의 생각엔 자기 생각이 확실히 옳아요, 안 옳아요? 옳죠? 그래서 이 싸움이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 이 하나님의 대답을 영어 성경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도 가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 가인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한테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 자 그러니까 가인이 그러니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거 칠판에 크게 써야 돼. 낫소! 저는 옛날에 저 낫소를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가인의 아벨을 죽였다고 하나님 벌 줄 리가 없지. 낫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말 성경으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 그렇지 않다. 그 보세요. 한국말 성경은 좀 이 영어 성경은 Not so 할 때 뭐예요? 실감나게 표시했죠. 여기에 느낌표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그게 아니야! 라는 그 감성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다운표도 있고 코테이션도 있고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를 다운표를 딱 하고 느낌표까지 넣어서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하심을, 답답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렇지 않다. 아니라니까. 내가 왜 너를 벌을 줘. 왜 내가 저주를 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낫소에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동생을 죽인 가인을 미워해서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소? 저 새끼가 동생 죽였대. 저런 걸 가만 놔둬야 돼? 라는 사람들일수록 더 철저히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들끼리도 또 잘 싸워. 그래서 가인보다 더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고통이요, 벌이다, 이 말이야. 벌. 그리고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런 가인 같은 저 새끼는 죽여버려야 돼.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가 뭘까?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 왜 그래요? 인간의 심판은 철저히 무선적 심판이에요? 조건적 심판이지. 율법적 심판. 그 율법적 심판을 인간들끼리는 못하게 한 것은 뭐예요? 도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에게까지도
벌을 주셨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게 무슨 표가? 십자가의 표죠. 그렇죠. 나는 가인을 위해서도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너희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악하다, 정죄하지 마라. 너희들끼리 심판하지 말라. 모든 심판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믿어라. 그 믿음을 내가 보고 너희는 의인이라고 내가 여겨 줄 것이다. 그래서 그 가인도 결국 십자가의 구원에 포함시켰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저 말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가인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가인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표를 받아들였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거는 의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까지도 동생을 죽인 그런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여기서 끝나고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가인까지도 그렇게 동생을 죽이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타이르시다가 결국 가인으로부터 심한 오해를 받으시고 가인으로부터 원망까지 받으신 하나님. 가인은 완전히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가인일지라도 구원의 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인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가인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가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생기를 주셔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다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